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사팔레베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김영민 의원께서 대통령은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이지 문제를 일으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내외 모든 분야에 수습을 못할 문제를 일으키는 대통령을 거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좀 뭐랄까요? 정확한 좀 팩트를 좀 날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에세이 김님, 백민선 스패너님, 홍석이님, 추선영 스패너님, 현숙님, 소리샘님, 박혜숙 스패너님, 초록별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기 네. 컨설턴트 여론조사에도 맹구가 22개국 중 역시 꼴찌 긍정 19% 부정 75% 기록 갱신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5% 14% 될 것 같아요. 19%는 지난번에도 한번 19% 된 적이 있는데 이제 놀라운 거는 이제 부정평가가 조금 더 늘었다는 거죠. 75%입니다. 예. 거의 뭐 5분의 4가 반대하는 이런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75%의 부정평가가 1년 만에 나타났다는 것도 참 기록이지만 그러면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니 그걸 넘어서 없어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존재. 김용민 씨가 국내외 모든 분야에서 수습을 못할 문제를 일으키는 대통령을 거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아 이게 사진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 네. 수습을 못한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 그리고 가지 마라. 좀 어디다 묶어뒀으면 좋겠다. 네, 이런 염원이 있습니다. 진짜 잘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다는 게 지금 웬 말입니까? 자 이재명 대표님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뒤에 보면은 초성자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재명 대표님이 국진당이 내놓은 정책 아니 뭐 대통령실에서 나온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자꾸 하고. 노조가 뭐 북한의 지령을 받았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또 뒤에는 가보자고 네, 이런 의미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 69시간 반대 또 포괄 임금제 폐지 또 학자금 경감 도입 너무 좋죠. 학자금 좀 경감해야 됩니다. 너무 비싸요. 아이들 대학 가려면요. 그래서 69시간에 52시간 그대로 유지 그대로 유지하고요. 기존 그대로 유지하고 포괄 임금제 폐지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자 어디 봅시다. 포괄 임금제 이재명 대표님이 그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는 분은 예전에 성남시장 시절부터 해왔던 방법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책임감 있는 이 말에서 이재명 대표님 다운 이런 말투하고 생각이 느껴졌는데요. 사실은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 기분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뭐 경력을 이렇게 확 부풀려가지고 본인의 실력이 아닌 걸로 이렇게 10계단을 한꺼번에 뛰어오른 사람하고는 너무 다르다. 힘들지만 이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언론에서 표시가 안 나죠. 이렇게 잘한 거. 어디 보면 이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멀리 본다고 생각해야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대표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떠들고 같이 이렇게 대응, 저 뭡니까? 여당에 대응하고 좀 큰 소리 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다음에 자기가 어떤 직권을 했을 때나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다 지나가게 되면 결국은 이 이재명 대표 자신이 또 현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네. 제가 볼 때는 좀 더 저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약간의 적극성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사실은 구체적으로 언급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님만의 방법이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뭔가 또 진취적이고 어투가 바뀌고 액션이 커지고 이거는 사실 기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원래
그냥 평상시의 모습이지, 본인이 아무리 마음속에서, 나도 좀 이렇게 좀확 질러봤으면 하지만, 또 다음에 돌아올 거 생각하면은 이건 또 아니다 생각해서 원래 본인의 그냥 평소 모습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좀 답답함으로 보였습니다. 여기 뒤에 임이자라는 분이 주 69시간제는 문재인 때 만든 제도라고 이재명 대표님한테 공부 좀 하라라고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술 마셨나? 임이자? 네, 이분이 참, 국힘당은 왜 이래요? 근데 이렇게 상대 탓으로 돌립니까? 69시간제는요,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남탓 본색이 정신질환 수준까지 발전한 듯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왜 보이시죠? 네. 69시간제의 미련과 집착이 심하다 보니 예, 이미 있다면서 또 만드시느라 왜그 고생입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임의자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께 공부 좀 해라. 주 69시간제는 문재인 때 만든 제도다라고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허술한 사람을 좀 해야 돼. 얼굴 가지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제가 그러니까 할말 사실 많은데 맞아요. 참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참겠습니다. 참겠습니다. 얼마나 그 대통령실에 잘 보이고 싶었으면 4.19 행사에서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대표님. 이 친구들이라는 거는 이 사진을 올린 친구가 요 뒤에 서 있다가 이재명 대표님이 저 멀리 보이니까 사진을 찍은 건데요. 자, 여기 정치로 봐서는 약간 중학생 정도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기 만약에 맹구가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왜 오느냐고 뒤에서 이런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실제로. 네, 그 대구 야구장에서 그 시구할 때전놈뭐 하는 놈인 거 몰라야 돼. 제가 사투리를 모르는데 뭐 하러 왔노 이렇게 하면서 되게 궁시렁대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환영받지 못했는데도 꿋꿋하게 다니는 것도 참 보기 안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이번에 원내대표하고 관련된 소식입니다. 저희가 정치 채널은 아니지만 요거 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돈봉투 사건도 결국은 장난친 거예요. 예, 그 사실은 한 가지 더 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살짝 이따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낙연 캠프 때 그때 대선 때인 것 같습니다. 급기야 경선 불복 기자회견을 하는 단체 행동에 나왔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인물들이 이번에 원내대표에 나온 인물하고 겹칩니다. 뭐 홍익표, 박광온. 그러니까 이미 이분들은 원내대표 나올 자격조차 없는 분들이죠. 예, 여기 좀 명단을 볼까요? 여기 22번이 홍익표, 그리고 박광온이 19번, 경기도 수원시.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사진이 너무 작아서 그런데요. 여기 뒤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경선 불복 기자회견 했던 분들. 아유, 참. 장난이 더 심하다. 좀 뭔지 쿨하고, 쿨한 게 없고, 뭐남 탓이나 하고, 상대에 그냥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저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재명의 대장동 프레임을 씌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저희 정서에는, 제 정서에는 참 맞지 않는 사람이겠지만은, 어쨌든, 대표께서는 어쨌든 후보로 내세우게 했다. 이런 걸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저 중에 산 사람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곤란한데. 그리고 좀 전에 저 추선영 스패너님께서 저도 그 부분 얘기하고 싶었어요. 더 단호하고 강하게 말씀하라. 이 말을 세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의 높낮이가 좀 있고 어디는 강약을 줘야 되는데 물론 일정도 많고 머리가 복잡하고 에너지가 빠져서 일단 저는 다른 것보다 네. 현재 국짐에 처박혀 있는 저 이현주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콕콕 찍어서 이야기하잖아. 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현주 의원이 어디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국짐이지만 국짐스럽지 않고 민주스럽지 않은 그 중간지대에서 이야기는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현주 의원 같은 이런 분이 필요하다. 그런 분이 누굽니까? 김용민 의원 있잖아요. 네. 왜 그걸 활용을 하지 않고 왜 수박밭에서 같이 실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깊은 뜻이 있겠지만요. 네. 깊은 뜻을 이해하기가 참 상당히 좀 힘들긴 합니다. 네. 이원주 씨가 두 가지 얘기를 한 거를 제가 들었는데요. 한 가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무슨 했고, 일이에요? 네.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좋은 소식인데
국진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지금 일어나기 지금 폭발 직전이다요. 왜냐면 주변에 다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 적으로. 그러니까 주변에 너무 적으로 둘러싸이다 보니까 지금은 표시 안 나지만 지금 일단 내부 분열부터 해가지고 보수가 이렇게 되면 이제 자멸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소식을 그런데 또 듣고. 여러분들, 보수는 참여하지 않아요. 이 이은 씨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뭡니까? 적극적인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보수가, 우리가 진보가 분열하지, 보수는요, 자기네들끼리 불법적인 것들, 아니면 뭡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잘 뭉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에도 이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뭉칩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보수는 망하지 않아요. 네. 보수는 보수끼리 뭉칩니다. 진보의 이런 어떻게 보면 서로 각자의 이름 뭡니까 다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할게요. 뭐 선생님을 뭐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약간 교장 선생 이런 사람들이 보수적이잖아요. 이런 보수성이 있고 현재 진보는요. 쉽게 이야기하면 코미디언이나 아니면 개그맨 같은 그런 명리학 구조를 띄고 있어요, 여러분들. 개그맨이나 또 아니 탤런트나 그 상황에 따라서 자꾸 마음이 변화하는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이 진보에 많이 모여 있고 보수는 뭡니까? 어느 그 뭡니까?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 돈도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뭉쳐 있는 거예요. 결국은 보수와 진보가 싸우면 진보가 힘들죠. 진보는 결국 분열이니까. 그래 분열 책동을 잘하는 게 누구냐면 또 보수에서 분열 책동을 잘하는 것이죠. 보수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수는 보수끼리 뭉치는 거예요. 네. 일단은 경제 위기가 올 연말 되면은 정말 심각해지고 그거 그다음 100%예요. 네 그리고 내년 총선은 둘째치고 내년부터 이제 힘들어진다 이제 그 얘기에 저쪽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국민들 일반인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벌일 수도 있는 게 불안하대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뭡니까? 저기 맹구가 하는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잔머리를 많이 쓰는 행동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본인이 뭐 모닝 컨설턴트 안 본다고 하지만 봅니다. 100%. 19%지만 실제 정상적으로 하면 15%밖에 안 나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불안을 일으키고 국민들에게 계속 뭡니까? 아주 이 어떻게 보면 보수를 결집시키기 위한 이런 작전인 것이죠. 보수를 그리고 보수들이 싫어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중국이거든요. 미국은 보수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갖다 붙는 거죠. 미국 2차고다 일본. 일본도 뭐 좋아합니다. 보수들이 실제로 좋아합니다. 철도나 아주 잘 살게 된게 일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보수에 속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행동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떨어져 나가기 싫어서 이렇게 억지 부리는 것도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것을 김용민 의원님이 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현주 씨가 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딱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제불능. 맞습니다. 예. 구제불능입니다. 여도 이제 이낙엽 이야기를 돌리겠습니다만, 네. 네, 그동안 불거졌던 의혹에도 이낙엽이는 그동안 민주당 인사 중에서 제일 많을 건데, 그러나 의혹만 해도 희한하게 낙엽이는 의혹이 일어나는 거나 하다못해 기사가 나가는 것도 하나도 없네. 네. 없어요. 이 인간은 도대체 뭘 어디까지 걸쳐놨길래 경정부대 저기 맹구가 건드리지 않고 H가 건드리지 않는 거냐. 언론이고 검찰이고 다 이거 낙엽이 펴는 게냐 해놨습니다. 이 타락한 정치인 사기꾼 배신자 선출하는 시민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자라고 했습니다. 요거 정말 정확한 핵심이네요. 그래서 우리가요. 현재 이 정권에서 이 조사하지 않는다는 이 자체는 뭘 뜻합니까? 같은 편인 거예요. 서로 협조하고 있죠. 협조하고 예. 서로 협력자예요. 협력자예요. 그러니까 낙엽이가 올라가서 총무가 어떤 낙엽이 폐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음에 내각제를 위한 한자락을 까는 거라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께서 들어왔을 때 대표를 뭡니까? 이 총무를 자를 줄 알았어요. 바꿀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바꾸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잔잔한 것보다 크게 나아가서 다음에 현명한 분으로 남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인으로 봐도 멀리 보고 깊게 보는 거죠. 실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겠죠. 네.
좋게 해석해서 평화주의자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네. 상상하지 못할 이런 행동들이란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뭐 전투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북한과의 사이에서 굉장히 긴장을 갖다 사는지 아니면 포탄을 갖다 들여서 좀 말썽을 부려서 서로 이게 국민들을 결집해서 대통령을 밀게 만드는 이런 효과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가까운 근데 나. 이 제가 볼 때는 냉구가 할수 있는 것은 북한과의 트러블이에요. 중국은 안 되고 일본도 안 되고 누구하고 하겠습니까? 북한밖에 돼 있나? 북한을 건드려서 어떻게 보면 좀 분쟁을 일으킨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다. 자, 그래서 근데 결론을 그 양파 줄기를 파고 파고 파다 보니까 그 총리 시절에 청와대만 들어가면은 모든 일이 다 딜레이가 됐다고 합니다. 모든 일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래서 그 사람을 총리를 계속 옆에 둔 사람 결국은 왜 가만뒀을까? 왜그 사람을 키웠을까? 이제 이런 게 의문점입니다. 뭐 네. UMC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몸조심하느라 그랬지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천군처럼 보이면서 몸조심한 거지. 뭐 내가 해봤자 뭐알 거야. 결국은 내가 당할 텐데 내가 무도 그 진짜 뭐랄까요. 그 사람 자존심 상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UMC인데 내가 뭐 감옥 가고 이런 꼬라지를 보기 싫으니까 그냥 좋게 좋게 해서 나아간 거지. 그러니까 기회주의자이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어떤 여러 나라 중에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평가를 하고 있는 나라를 순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 사람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호불호인데요. 이 파란색이 긍정평가입니다. 1위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2위가 인도. 인구수가 상당히 많은 곳인데요. 3위가 브라질, 4위가 태국, 5위가 인도네시아, 6위가 아랍에미레이트. 예, 그래서 이 숫자만 봐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망가뜨린 게 저쪽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이런 긍정평가에 대해서는 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랄까요? 국가간 우리도 친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 친구가 저기 어디 있습니까? 다 친구는 친구지. 그렇잖아요? 이 비즈니스라는 것은 적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는요, 이쪽 편도 되고 저쪽 편도 되고 항상 중간 입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가 영업사원으로서 또는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이지. 세상에나 눈안 돼. 눈안 돼. 눈 너무 좋아. 이런 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비즈니스는 외교도 아니죠. 외교도 모두 아니에요. 아니죠. 예. 자, 그러면 어디다가 그렇게 너 좋아, 너 싫어, 뭐 이렇게 하는 적으로 돌리는 이런 아주 그냥 이런 거는 어느에 쓸모 있을까요? 어디에? 아무 쓸모 북한에 보내야지. 김정은이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사실 저게 더해요. 더해. 시대가 발전했는데. 김정은이는 우리가 나쁜 것만 보여서 그런데 실제로 뭐 그렇다 북한이 좋은 정권 아니에요. 굉장히 개판 정권이지만은 그래도 김정은이가 뭐한 사람 사살하고 뭐 총살하고 이렇게 했다 하지만은 실제로 이 뭡니까 저 국민들이 먹고 살게 뭐 전투 준비하느라고 뭡니까 전략적 물건을 사느라고 돈을 많이 써서 그렇지 그 사람 자체 어떻게 뭐 똑같은 사람이다. 예, 그래 볼수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네. 하는 행태가 무슨 뭐 공산주의, 독재주의보다 더해요. 더해만 더하지 덜하진 않습니다. 저는 여기 선물 선생님 말씀하신 송영길 회견에서 탈당으로 돈봉투 게이트 진살 못 가려. 국민의힘의 화영재와 혐의 7천만 원과 5,750만 원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한놈 보내가지고 그냥 먹칠하려는 거지. 이것은요 계속 갈 겁니다. 선거 전에 만 터뜨려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또 이거 엉망진창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요런 더티한 이렇게 또 이상한 행동은 보수에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지금 검찰 정권이잖아요. 할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막판에 아마 썰어낼 겁니다. 유튜브를 볼때다 이런 것들은 그냥 막판에 그냥 아작을 낼 가능성이 높다. 선거 전한 3개월 전부터 그냥 막확 몰이해가지고 그냥 정말 나쁜 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잠시 그 여러분들 머리도 식힐 겸 제가 사진 예전에 과거 좀 재밌었던 해프닝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이런 연출을 안 하죠. 한몇번 실수하고 나서. 이게 연출을 한다고 이 백제를 들고선 연기를 하고 있는 모습. 제가 난독증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 사람 난독증이 있습니다. 공부 못해요. 예. 술을 그렇게 많이 먹고 젊은 시절도 아니고 나이가 60 넘은 사람이 무슨 공부를 해? 안 합니다. 저빈 백지를 들고 있대. 창피하지 않나? 오히려 영어 연설을 그 한글로 다 지어가지고. 녹음을 해서 그냥 복화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네. 우리가 세일즈맨 뭐 영업사원 1호 하는데 요즘 누구나 영업사원 1호예요. 지만 영업사원 1호는 아니고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비즈니스는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어떻겠습니까? 다 좋게 좋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고 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까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다. 그러니까 지금 엉청이가 맹구가 그런 걸알 수가 있나? 모르지. 모르지. 최근에 헤어스타일 바꾸고 나서 업무 했을 때이 사진이 이런 사진은 아예 안 올리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눈 보십시오, 눈. 동태눈도 첨예해요, 여러분들. 저거는요, 빛을 잃은 눈이에요. 예. 부었잖아요. 우리 보니까 눈이 안 보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얼굴이 제일 붓냐고. 그럼 여러분들, 저 얼마나 둔한 사람입니까? 내 몸이 안 좋으면 술을 끊든 술을 덜 먹든지, 안 먹든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자기 업무를 봐야 되는데 계속 마시잖아. 저게 제정신이 아니거든. 저 중독자예요, 여러분들. 얼굴이 부어 있잖아, 다. 눈이 탱글탱글 부어 있잖아. 저 상태에서 얼굴이 이렇게, 얼굴만 발라서 안 바르면 시큼할걸, 저거. 예. 사실은 얼굴보다 목 색깔이 더 하얗더라고요. 얼굴이 약간 붉게 항상 타올라고. 그런데 이분 또 제가 엊그제 사진, 이게 예전 사진인지 요즘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빨리 치료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의사였잖아요. 어제 저기 그거 하면서 전문가 수업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합니다. 전문가 수업은 전문가 수업 하다가 저 사람을 BTS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현재 이 운에서 심혈관이나 또는 이 심장 저거 가슴이 안 좋다. 그러다 보니 가슴을 조금만 쓰면 얼굴이 붉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약 구조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허혈처럼 올라온다 이예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가 어제 수업 시간에 직접 저 사람의 명약 구조를 띄우지 않고 다른 사주를 풀면서 요러면 요럴 수가 있다. 특히 김호준 씨나 그런 사람들 현재 이운에서는 심장을 많이 써 얼굴이 항상 붉어져 있다. 그것과 비슷하게 저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사주는 띄우지 않지만 다른 사람은 잘 띄우다 요런 구조에서는 요럴 수가 있다 했는데 저 사람 똑같습니다. 지금. 예. 네. 갑자기 쓰러집니다. 저래 되면. 네. 얼굴이 안 좋다는 거는 일단은 건강 문제도 있고요. 현재 그 걸린 일들이 계속적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어쨌든 저건 반복적으로. 사진일 뿐입니다만 네. 광고에 동그란 표시가 있죠. 있습니다. 예. 저것은요 한번 내가 타격을 받은 걸 이야기하래. 타격을 받은 거. 어쨌든 저게 사진이 어떻게 찍었든 뭐 음영이 생겼든 그냥 생겼든 말든 간에 사진이 저렇게 찍혔다는 것은 저 사람은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사람이야. 심각한 타격을. 그러니까 어쨌든 뭐 조미에 따라 뭐 얼굴이 달라지고 하지만 운이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게 정확한 겁니다. 심대한 타격을 입은 사람이에요. 살이 많이 빠졌죠. 그때 예전에 대표로 나왔을 때 탱글탱글 했잖아요. 그렇죠? 살이 쫙 빠졌잖아요. 저건 뭐예요? 맛이 간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요. 이분 코가 원래 이렇게 안안 생겨서 생겼거든요. 코 만든 거라고 했잖아, 제가요. 코 만들었어요. 예, 코를 만드는 거예요, 다. 이거 저기 이렇게 고위공직자들만 받는 성형외과가 따로 있는데 아마 이제 관상학적으로 어떤 전문가 조언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더 좋아진다 이렇게 해서 한것 같아요. 코가 달라졌는데요. 만들어진 거예요. 코가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약간 덮인 코처럼 주먹코였는데. 예, 저 사람 저 만든 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그래서 코도 최근에 그렇고 안 나왔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저 사람 성형을 한번 한 거예요. 얼굴 자체를 네. 정말 대통령처럼 아니면 대표처럼 만들기 위해서 성형을 전체적으로 한 거예요. 저거. 예. 코가 다른 사람 코처럼 됐네요. 다른 사람 코예요. 그리고 사람 자체가 지금 이제 이렇게 다 젊었을 때 이렇게 지금 그거 볼게요. 법령 안 볼게요. 법령 한번 체크해. 우의 법령 자체는 우의 법령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렇게요. 어쨌든 저거는 뭐
얼굴을 고치다 좀 변하긴 했지만은 나와 있다가 끊어졌다가 밑에 약간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젊었을 때 내가 잘 나갔던 이런 것들 법령은 자체는 저렇게 약간 이렇게 지게처럼 이렇게 됩니다. 지게처럼. 그러니까 젊었을 때 되게 잘 나간 저게 법령이란 말이에요. 내 직업상 잘 나갔던 법령인데 밑에 법령을 내면 제2의 직업이 되는데 좀 시원찮죠. 엉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2의 직업에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 현재 얼굴에서 보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네. 사실은 얼굴을 너무 핀것 같아요. 펴다 보니까 이게 더 짧아지고 축소되고 원래 그럼 없어. 어쨌든 그거는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되는 거죠. 내가 얼굴을 손봤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얼굴에 성형을 했는데 이 성형했는데 이 자리가 좀 이상했다면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도 마찬가지 자기의 수명이 길 수는 없습니다. 짧아요. 짧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저게 예, 저 주름을 보면 오른쪽 주름을 보면 튀어나왔잖아요. 저게 네. 이상한 거예요. 저게 주름 파여야 되는데 나왔잖아 그랬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성형에 어떻게 보면 부작용으로 볼수 있죠. 입도 만들고 다 만들었네요. 손을 전체적으로 다 봤어요.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지금 입, 그 맨날 이렇게 처지고, 입이 이렇게 뒤집, 이게 뒤집힌 입이 아니잖아요. 보이시죠? 입을 만들었어요. 네. 입도 바뀌었네. 바뀌었어요. 입이 앞으로 튀어나왔잖아요. 아래 입술이 입도 바뀌었잖아요. 아니, 우리가 얘기한 걸 들었나 보네. 잠깐, 예전 사진을 볼까요? 아, 코가 제가, 맞아요. 콧등이 있었는데 콧등을 없앴네. 많이 없었어요, 저. 아, 그래서 요즘 아, 안 나왔었구나. 저거 더맨드먼데? 100%? 더맨드먼이에요. 똑같은 인간들이 똑같은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거울 본것 같지? 너무 똑같다. 더맨드먼이에요. 그럼 왼쪽 사람은 얼굴 안 고친 것 같죠? 완전히 고쳤어요. 많이 고쳤습니다. 아, 목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나오지? 뭐, 휘었잖아요. 오른쪽보다, 왼쪽이. 약간 오른쪽은 초등학생 같고 잘 걷는 자세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왼쪽은 내리세요. 양아치 같지? 양아치, 양아치, 양아치. 공부 안한 양아치예요. 무식한 양아치. 근데 자세만 봐도 저런 자세는요, 어떤 제대로 된 직업이나 윗자리까지 못 올라갈 사람인데. 이 품성이 안 보수에서 되는데. 만드는 거잖아. 대통령을 만드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고, 맹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그 가신들이 그 대통령을 만들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가신들이 마음대로 쭈물고, 또 마음대로 좋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쭈물러서 만드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에요. 비협쇼시지. 맹구를 만드는 거지, 맹구를. 맹구를 만드는 거지. 그 지금 가만 보니까 맹구라도 너무 맹구거든. 저 정도는 아닐 줄 알았지, 서울대 나서.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아. 네, 결국은 보수들이 좋아하는 거는 서울대 출신이거나 뭔가 이제 새 상품 같은데 약간 좀 모자란, 네, 쭈르기 좋은 사람, 네, 이런 사람을 내세우는 거였군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뭐 CEO라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똑똑한 사람이 내 아랫사람 들으면 엄청 부담스럽잖아.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잖아.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대통령 되기 전에는 갑이었다가 대통령이 되면 을이 되잖아. 주변에 뭐 국무위원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 맞는 사람 올려야지 내가 편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돼. 만약에 예를 들어 부정선거나 좀 너무 거짓말한 이런 것들은 쓸데없는 공약, 헛공약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걸로 처벌해서 끌어내려야 될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으니까 막 장난을 치는 거지. 장난치다 걸린 건 바로 하야시켜버려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했더니 그때 하와이 여행 가, 하와이 맞나? 어디 갔을 때 여행 갔던 사진을 꺼내면서 이래도 모르냐라는 얘기를 해서 그걸로 지금 수사를 받고 계십니다. 근데 유시민 작가님께서 이런 얘기를 딱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대선 경선 때 토론할 때 천공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그 유승민 의원이 물어봤었어요. 그때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저기 처소개로 만났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 수도 없는 거짓말을 했는데 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 정권은 왜 수사를 하느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자체가 거짓말쟁이잖아. 처음 듣기까지 맹구가 거짓말. 다 거짓말이잖아. 부인 이야기도 거짓말이야. 장모 이야기도 거짓말. 장모는 한번 10원도 먹은 적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네, 피해 준적 예, 없다고. 피해준 적 없다고. 10원도 피해준 적 없다고. 아니 국고가 나갔잖아. 이런 예 그렇습니다.
하신 말 하고 갈까요? 네. 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정형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정형 가입은 제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 기존에 상담을 했었더라도 정형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네, 다시 전화 주셔서 정형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가끔 전화 주실 때 나는 정형외과인데 또 다른 가족에 대해서 또 상담을 원하신다 하는 분들은 그분들한테 저희 소개를 잘 해주셔서 직접 전화할 수 있도록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춤 달력 필요하신 분들. 자, 맞춤 달력은 어느 분이 사용을 해야 될까요, 대표님? 맞춤 달력은 사업가나 또는 새로운 일을 할때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 갈때 가장 좋은 날을 뽑아주고요. 또 특히 그 아기가 안 생기는 분들, 임신이 안 되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날 해야 됩니다. 좋은 날. 좋은 날에 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뽑아줍니다. 네. 직업적으로 또 운송업 하시는 분들, 네, 아, 이분들은 맞습니다. 날에 따라서, 운수업 하시는 분들. 네, 내가 안 좋은 날에는 뭐 차가 갑자기 결함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또뭐 어떤 또 가벼운 또 접촉사고가 난다거나, 물론 그게 있을 수도 없을 수 있지만 내 컨디션에 따라서, 뭐 실제 이 운수업 하시는 분들이 각각 자기의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쵸, 참, 자영업이죠. 그러고 보니까 참이 운수업 하시는 분들이 달력을 꽤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좋은 날에는 뭐 괜찮고 안 좋은 날이다 할 때는 좀 조심하고 이렇게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수업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예. 왜냐면 날에 따라서 그 어쨌든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의 그 좋은 날에 운행을 하시는 게 효과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력은 1년치를 기본으로 해서 주문하실 수 있고 내년 거는 저희가 한해 연말에 아무래도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미리 연락을 주셔서 조금 여유 있게 물어보시고 네, 선착순으로 주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회사명을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창업하시면서 아니면은 어떤 걸 개업하시면서 사무명 부탁하시는 분도 있고 네, 작명, 개명 이런 것도 합니다. 또 가끔 날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당장 접수를 한다거나 뭐 신청서를 낸다든가 이사 날짜 네, 이런 것도 문의 주시면은 네. 정형 가입에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혼했을 때 나의 남편은 누구고 나의 부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맹구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 좋고 그냥 막쏙 수줍어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부인의 그 결혼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맹구는 아, 저 사람은 내가 어떤 이야기 다 들어줄 것 같고 아, 내가 하는 대로 다할것 같아. 결혼하잖아요? 개판이 됩니다. 집안이 개판이 돼. 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누구인가를 알려면은 명략 구조에서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하고 안 맞는데 며칠만 있으면 맹구 같은 사람 결혼하고 며칠 있으면 징그러워서 같이 못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하고 잘 맞는가 이것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택일은 그냥 뭐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그죠? 순산하겠다 합니다. 순산하겠다면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하겠다면 나를 쭉 보면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네 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좀 키우려면 편하게 키우려면 아이가 훌륭하게 되려면 택이라는 게 현명합니다. 시간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사진을 여러 개 준비했는데요. 여기서는 뭐그 사람을 특정짓기보다는 일반이라 생각하시고, 만약에 저분이 일반이었다면은 어떤 생각과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하고 집에서 놀던 사람인가요? 표정이 왜 이렇죠? 참 씁쓸한 표정이군요. 생각하는 척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해요. 생각하는 척 하지, 맹구는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실제로. 네. 네. 아, 피곤하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아니죠. 오늘 안주를 뭘 먹지? 오늘 소주를 먹을까? 맨날 메뉴 응, 걱정이요? 그렇죠. 오늘 어디다 말아 먹을까? 응? 폭탄주를 어디다 말아 먹을까? 오늘 어느 집이 잘하지? 강남엔 한 바퀴 다 돌아온 것 같고, 지방은 어떨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입맛은 도나 봅니다. 또 밤에 누구를 찍지? 뭐 이런 것들. 네. 이분이 그 즐겨보는 것이 사실은 뉴스 이런 거, 뭐, 뉴스, 아이고, 다안 봐요. 사실 귀찮아. 유튜브. 재미있는 거 보시더라고요. 유튜브 그냥 특히 최 사람 뭐 보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정말 100%예요. 최 사람 뭐 보는지 코미디만 입니다. 코미디. 아,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코미디. 웃고 예. 즐겁고 이렇게 머리에 남는 거 없는. SNL? SNL 코리아? SNL 코리아 그런 거잘 좋아합니다. 저 엄청 약간 좋아해요. 좀 시국 그러니까 좀 지가 이상. SNL 코리아 나갔잖아요. SNL 코리아 누구죠? 그 여성이 경연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주기자? 주기자가 지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싫으면 안 가요. 그래서 SNL 코리아라든지 약간 뭐 이렇게 가미된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기 안 나가신 분이 없을 정도로 다 나가시긴 했는데요. 예, 여기 어쨌든. 정요한 선생님이 정곡을 찔렀네요. 그렇습니다. 정요한 선생님께서 전곡을 찔렀어요.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사진에도 보이나 보죠, 그게? 예. 맞습니다. 그냥 얼굴만 씻으면 돼요. 보이는 부분만. 아니, 손만 씻을 거예요. 귀찮아서. 손도 그냥 물티슈로만 닦지 않을 손 거예요. 딱, 얼굴 그 판만 딱 닦고 그냥 들어갈 거예요. 아니, 손톱도 안 깎더니 요즘 손톱 깎더라고요. 자, 어느 사람이 대통령인지 모를 정도로 저 뒤에 입장하시는 분 표정 한번 보십시오. 저는 광대인 줄 알았어요. 광대. 그 미원이 앞에 사람처럼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참 사실 골백 번도 더 했을 것 같아요. 좀 뽀대나고 옷 입으면 좀 그나마 그래도 왜냐면 주변에 사람 꽂는 거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예. 자, 요거 이제 옆모습인데요. 사람마다 이제 각자의 이제 옆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 전체 사람 중에 욕심이 누가 제일 많습니까? 하나 하면 3번 오, 찍어주세요. 1, 2, 3, 4, 예. 5. 처음부터 1, 2, 3, 4, 5. 한번 쳐보세요, 번호. 네, 번호를 찍어드리겠습니다. 예, 1번.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느 사람이 욕심이 제일 많아 보이는지. 오른쪽 번호는요? 아, 예, 거기서 하시죠. 1번. 2번. 3번. 실제 뭐 눈, 코, 입이 어떻다라는 설명은 들었지만 이게 여러 사람 놓고 욕심이 누가 욕심이 많은지. 제일 많은 사람 찍어주세요. 몇 번, 번호. 예, 이거 맞추시는 분들은 참 영상 예. 열심히 보신 분들. 맞습니다. 저희 영상 보신 분이에요. 안 빠졌다고 봐야지, 실제로. 네. 욕심이 누가 많은가? 얼굴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볼줄 알아야 되는가요? 아니면 어느 부분? 전체적으로 봐야죠. 아. 자, 욕심이 제일 많은 사람. 네, 답이 나왔나요, 대표님? 번호가 순서대로 다 나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됐습니다. 예. 이분의 얼굴 색깔,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다 얼굴 색깔이 그렇게 썩었어요. 좋진 않네요. 표정도 3번이 그렇고. 폭삭했네요. 썩었네. 술을 많이 먹었어요, 3번은. 왜냐면 대화를 나누려면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어요, 그분하고는. 그렇죠. 예, 밥을 먹어도 식사 때도 반주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기에는 3번, 1번이 굉장히 많네요. 3번, 1번.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이죠. 네. 아, 예. 여기 보면은 제일 많이 안 나오는 것이 5번이 제일 숫자가 안 나왔고요. 그리고 4번도 뜨문뜨문 보이고요. 1번, 3번, 이게 눈에 많이 띄네요. 네, 욕심이 많은 사람. 이 3번 같은 경우는요. 입이 약간 쭉 찢어졌는데 이게 그 안철수 그 이상으로 많이 입꼬리가 내려온 게참 특이했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되게 감성적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굉장히 뭡니까? 잘 노는 사람이에요. 보기보단. 네. 좀 예민한 센스를 가지고 있군요. 예, 예. 선생님. 참, 턱 모양도 다 다르고요. 돌출된 분도 있고 네. 코가 오똑하신 분도 있고 자, 답을 답을 봤습니다. 다 적었나요? 네. 답은 4번입니다. 4번의 욕심이 가장 많습니다. 성질도 들었고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의 얼굴을 정면에서 보지만은 얼굴 옆으로 눕혀 보십시오. 쫙 눕혀서
얼굴을 눕힙니다. 이렇게 얼굴을 눕혀서 이렇게 보면 거기다 물을 보아봐요. 물을 보았을 때 물이 누가 얼마나 제일 많이 차겠습니까? 얼굴을 눕혀서 바로 눕혀서 물을 보아보면 어떤 사람이 물이 제일 많이 고이겠습니까? 사분이 제일 많이 고이겠죠. 푹 들어갔으니까. 그만큼 욕심이 많은 거예요. 이순자 씨 보면 생각나죠, 이순자 이제. 보면 생각나죠. 푹 들어갔잖아요. 욕심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들어간 사람일수록 욕구, 욕심이 엄청 많은 거예요. 다 채워야 되니까, 다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4번이 욕심이 많다. 네. 아까 김종옥 스페너님께서 4번이라길래 깜짝 놀랐어요. 역시 김종옥 스페너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핵심을 너무나 잘하세요. 물론 대표님이 설명한 거에 똑같은 기준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 다른 걸 보고 아마 이제 맞췄을 수도 있는데 정말 이 내용까지 알고 맞추셨다면은 대단한 대단하십니다. 겁니다. 저건 진짜 노하우거든요, 실제로요. 이 들어갈수록 욕심이 엄청 많습니다. 나오면 다 쳐내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주걱도 자체가, 그리고 저 사람 자체가 들어갈수록 눈도 작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뭡니까? 약간의, 저 들은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은 이제 거의 얼굴이 좀 각양각색이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자, 눈, 이 전체 구조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기가 강하느냐? 자, 기가 강한 사람 적어주세요. 1번부터 쭉. 기가 가장 강한 사람. 앉은 태도, 자세, 아니 그냥 저 이건 그냥 얘기를 들으세요.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너무 다르고요. 네. 이마도 모양이 다르고 얼굴 눈썹도 다 전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자, 기가 가장 강한 사람 적어주세요. 네, 기가 가장 셀것 같은 사람 찾아주세요. 자, 표정이 뭐 그렇네요. 표정이. 번호 네, 아, 번호요. 제일 왼쪽부터 1번. 자,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요 김은혜 씨가 말할 때그 똑똑한 그 똑똑 소리 나게 똑똑 끊어서 하는 얘기는 어떤 성격인가요? 어떤 일에 대한 마무리는 확실하죠. 자, 6번까지 있습니다. 제일 기가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해담 선생님 또 4번 할줄 알았습니까, 제가? 그건 아니죠. 4번. 아, 제가 일부러 함정을 팠는데요. 네. 목소리가 김은혜 씨가 에너지가 참 많아 보여요. 목소리가. 많죠. 왜냐면 이제 돈이 많은 만큼 본인이 자신감도 있고 어쨌든 김종욱 스페너님은 6번. 네, 정답이 나왔습니까, 대표님? 나왔네요. 네, 정답은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은 뭔가. 자, 답이 골고루 나왔는데 1번만 선택하신 분은 없네요. 1번은 봐도 참 귀가 세 보이지는 않는다. 윈윈 선생님 또 4분이에요. 네. 두개 적은 분 반칙입니다. 네. 대표님, 5번 같이 이마가 저렇게 남성분이 이렇게 저렇게 동그랗게 뒤로 넘어간 것. 잘생겼죠? 아, 네. 잘생겼습니다. 물론 나머지도 봐야 되겠지만, 그냥 이마만 봤을 때는 굉장히 그래도. 바른 사람이에요. 눈이 길잖아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코가 반듯해요. 근데 왜 저기 앉아 있을까?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다만 현실적이어서, 현실적인 사람이죠. 자, 답을 이 말씀해 중에서 주세요. 가장 기가 강한 사람 2번입니다. 왜 그러냐? 머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곱슬머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로 강하게 하는 사람보다는 진짜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2번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 중에서 제일 눈썹이 두껍고 위로 쳐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두껍습니다. 얼굴도 시커멓잖아요. 얼굴도 두껍잖아요. 그렇잖아요? 얼굴이 두꺼워야 기가 있는 거지. 사실은 5번도 기가 꽤 있는 사람이고 바른 사람입니다만 저 사람한테는 안 되는 거죠. 2번 자체는 되게 무식하면서 이 폭이 좁잖아요. 이마가 무식하면서 아주 밀어붙이는 힘이 강합니다. 우리가 머리를 번개머리에 머리 세울 때 머리를 위로 세울 이런 사람들이 가장 기가 강한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그냥 묶었을 때 위로 묶은 사람이 가장 기가 강한 사람이에요. 위로 묶은 사람 뭐예요? 나 건드리면 너 가만 안 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위에 세운 사람들이 기가 강한 사람인데 두 번째로 눈썹을 보고 눈썹이 진할수록 아 무섭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썹은 교감, 부교감 신경이 발달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투적일 때 눈썹을 보면 알죠. 그러니까 제일 오른쪽 편도 눈썹이 있지만은 이 머리가 올라간 곱슬머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올라간 곱슬머리 저 자체는 2번이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2번은 두자 불수, 뭐 술이 말, 술이라면 엄청 잘 먹죠. 공격적이다 보면 안 먹다 보니까 얼굴이 시큼시큼하게 썩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술 그만 드시라 하고 싶어요. 얼굴 엄청 두껍습니다. 저 사람요. 그래서 저런 2번 같은 저런 사람을 어떻게 보면 맹구가 좋아하죠. 네. 이 중에서 기가 제일 약한 사람은 그러면 1번이죠. 네 맞습니다. 1번인데 일자 음습에 은근히 밀어 붙여요. 저게 또 아주 사람마다 좀 다 있는데요. 은근히 밀어 붙입니다. 귀가 못생겼어요. 그래서 되게 좀 감성적인 사람으로 보이고요. 얼굴 전체를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가 사람들이 굉장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냥 기업시역 같지만은 그 자리까지 올라간 버틴 이런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죠. 네. 5번 사람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물론 명략 구조를 봐야 되겠지만은 그렇습니다. 3번은 약간 비딱한 것 같고 1번은 좀 허약한 것 같고 2번은 좀 강성입니다. 네, 골고루 보니까 참 들을 내용이 참 많습니다. 아, 제가 이제 이 사진 준비한 이유는요. 사실은 이걸 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 사진이 이분이 왠지 세상에 혼자 있는 분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구토 유발자예요. 됐습니다. 네. 넘어갑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저희가 지금 99,90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저기 구독자 수가 99,977명입니다. 지금 23명이 부족하네요. 10만 명이 되려면 23명이 부족합니다. 네. 10만까지 오기까지 시간이 거의 5년 걸렸나요, 대표님? 네. 네, 5년이 지난 벌써 5년이라고요? 4년, 만 4년이죠. 만 4년. 네. 20, 21, 22, 23. 아, 4년. 만 4년이네요. 만 4년이 조금 못 됐는데요. 어쨌든 여기까지 끝까지 처음부터 쭉 시청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는 또 특별히 방송만이 아니라 또 상담을 통해서 또 직접 방문 오셔서 저희를 직접 뵌 분들도 있고 또 스페노 활동하시면서 또 가끔 통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그래도 한 분 한 분 아는 분들이라서 너무 각별합니다. 저희 구독자들은. 네. 사실은 저희들은 굉장히 꾸준한 게 좀 장점이죠. 항상 그 시간에 한다면 그 시간에 하려고 노력했고요. 또 제가 가끔 빠지는 이런 것들은 가끔 빠지고 점심때 한 이런 것들은 사실 병원에 간 것들이에요. 제가 진료를 받으러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료 시간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가기 때문에 뭐 점심시간대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이었지 제가 그냥 몸이 허락하는 한 코로나 걸렸을 때도 나와서 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막 그때 바짝, 예. 엄청 힘들었죠. 몸이 아파가지고 진짜 겨우 나와서 이렇게 예. 방송할 때도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참 몸 얼굴 안 좋을 때 그럴 때는 코로나 때문에 개고생을 한 적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출석률은 좋았죠. 저희가요. 네. 사실은 지난 그 4년간 5년간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은 그 잠을 3시간밖에 못해서 수면 부족이라 가끔 이렇게 특강할 때 제가 눈 감고 있었던 것도 생각이 나고요. 좀 여러 가지 재밌었던 일도 생각나고 힘들었던 거 생각나고. 예, 초창기에 4시간씩 거의 한 몇 년 동안 한 1년 동안 했나요? 4시간씩 그 편집을 했거든요. 이사님께서. 그래서 잠도 못 주무시다더라고 집에 가서. 그래서 아, 네, 그렇구나. 초반에는 저희가 저녁 방송했잖아요. 하루 종일 근무하고 저녁에 이제 여러분들 저녁 식사 하실 때 좀 편한 시간 찾는다고 그 시간에 하다 보니까 저녁 시간에 하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음 해 좀 건강에 좀 무리가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방송으로 이제 맑은 목소리로 여러분한테 이제 소통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뵙고요. 제가 4시 이후가 되면 막 극히 체력이 떨어져서 말할 때도 힘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5등으로 옮긴 게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선택, 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덕분에 어쨌든 10만 가까이 왔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항상 그 어디
안주하기보다는 항상 지금 이렇게 한 열심히 한거그 이상으로 더 앞으로 열심히 할 생각이고 꾸준하게 방송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주식회사거든요. 네. 주식회사라서 여러분들이 상담한 이런 것들은 회사로 들어가지, 저는 봉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사에 뭡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뭐 부가세 이런 걸 정확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마련하느라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회사 시스템을 마련하느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이사님이 고생을 많이 했고요. 예, 그래서. 그냥 뭐 철학관 같이 그냥 돈 받고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고, 이건 한국명략협회, 한국명략학회, 또 주식회사 휴먼어드바이저 세 개가 같이 있는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이 이 공간이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명략학회, 협회, 그리고 주식회사 휴먼어드바이저 세 개가 다 있는 곳이에요. 제가 한국명략협회 회장이고요. 한국명략협회 이사님이 또 여기 계십니다. 또 주식회사 휴먼어드바이저 이사님이세요. 또 이사를 다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노력한다는 점을 좀 여러분도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딸도 바꾸려고 하고, 이렇게 좀더 좋게 좀더 좋게 방송도 이렇게 하면 더 좋고, 저렇게 하면 조명도 바꿔보고, 하여튼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에서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10만이 곧 되지만 앞으로 사실은 100만까지도 바라보고 있고요. 채널이 좀 커지고 저희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떤 컨텐츠를 해보고 싶다 이런 목표까지 있습니다. 이미 정해놨어요. 네, 근데 그거를 하기까지는 저희에 대한 신뢰나 저희의 인지도가 높아져야만 할수 있는 그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나 하고 싶고 여러분하고 소통을 정말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더 재밌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은 아직 네,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또 내일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99999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커뮤니티에 이렇게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